정체 이장님. 네. 색깔이 발색이 잘 되는 쪽으로 이쪽이 발색이 이제 기체를 잠깐 들어올려서 분들께 늘 같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인력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굳건히 자랐습니다. 민심 바로미터이자 데스노트라 불렸던 정의당의 정부 인사평가, 그리고 정의당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헌정사 최초의 특수활동비 반납 등 정의당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좌표를 찍어왔습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선명한 정치, 누구도 하지 못한 정치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지방선거 당대표로 시작한 1년 동안 민생만큼은 반드시 정의당이 챙겨달라는 임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관심과 지지율은 민생 임무 완수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염원을 확고히 실현하는 것이 남은 1년 동안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지방선거 당대표로 1년을 달려왔다면 이제 민생 살리기에 사활을 거는 당대표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겠습니다. 현재 정의당 두 자릿수 지지율에는 개혁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벽이 되달라는 요청과 저 정당으로 진짜 내 삶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선 개혁과제를 훼손 없이 완수할 유력 정당으로 정의당이 성장해 주길 독려하고 계십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민심에 더욱 부응하는 대한야당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창당 초기부터 좋은 정당 만들기에 매진했던 시간을 비로소 채점받는 것이라고 자평합니다. 정당의 정치력 향상은 물론 당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과거 진보정당과 색다른 길로 나아가는 정의당 좋은 정당 만들기가 점차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치의 세기를 터가는 정의당은 대한야당 넘어 2020년 대한민국 제1야당 자리를 반드시 거머쥘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먼저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지난 70년 낡은 패러다임으로 또다시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자마자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며 주 52시간 노동을 무력하게, 무색하게 만들고 필요사회를 넘어 과로사회로 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구시대적 패러다임과 완벽히 다른 길로 걸어가며 집권 여당을 견제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악화로 민생이 가라앉을 때 더 아래에서 타격받는 층부터 보듬는 게 정의당의 방식입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 방식에서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년 만에 저임금 노동자 21만 명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재벌기업 개혁에는 머뭇거리는 게 과연 촛불시대의 여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당은 여당이 경제적폐 패러다임을 벗고 노동자와 민생을 향해 직진하도록 철저히 견제할 것입니다. 정부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라는 큰 줄기를 잘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당 정치와 노동조합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은 우리 헌법의 자율결사체로 이름이 정확히 명시된 단 두 개의 요소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이 두 결사체를 무시한 채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촛불정부마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정당과 노동조합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인 만큼 정당 정치와 노동조합이 존중되는 정부를 갖추고 사회적 대화가 원활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실 것을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촛불정부부터 이 두 결사체를 존중해 간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외면받던 사례는 없애고 대통령 국정수행에 묻어가는 집권 여당을 개선시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도 여당이 먼저 담보를 걸고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함께 실려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여당 지도부 뜻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담보를 걸어주십시오. 선거제도 관련 국회 개혁안 만들기를 여당이 시작하고 내년 초에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민사회 및 학계가 제안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는 정도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제도 개혁만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권한 절반 이상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사활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는 여당이 대례 침묵한다면 이보다 역설적인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편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개혁이 가능합니다. 집권 여당이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국회 선진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을 비롯해 국회 역시 정당 정치 복원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된 지방선거 결과와 달리 여당 지지율이 점차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자신을 대변해 줄 정당을 찾아 하나 둘 이동하며 국회의 정당 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 성과나 여야 간 조정 능력이 부실한 국회, 틈만 나면 공정상태부터 만들어보자는 지금 국회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한 20대 국회로 국민들께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민이 기대하는 정당 정치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국회 개혁으로 정당 정치 복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세상을 바꾸자는 촛불의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0년 국시처럼 굳어진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재벌 기득권의 초롱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갑질 없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개혁의 기본 방향부터 바꿀 것입니다. 최근 경제지표 악화를 이유로 정부 정책은 일제히 기업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질 때 가장 큰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상공인, 청년들이 받습니다. 위부터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지난 70년 낡은 관행으로는 민생위기를 결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의 민생개혁 방향은 다릅니다. 정의당은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더 절박한 곳을 향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약속드린 갑질없는 나라 만들기를 실천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을들의 전쟁을 끝내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 을들의 연대를 이끌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곧 공정경제 민생본부가 출범합니다. 초과이익 공유제, 천문학적 임대료와 약탈적 가맹비 문제 해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퇴출, 대기업 납품 단가 인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의당은 비정규직의 정당과 함께 중소상공인의 정당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정경제 민생본부로 강화된 정의당이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보내주신 정당 지지율에 삶을 바꾸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의 비상구 정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겠습니다. 지난 1년 비상구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조차 가질 수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노동본부를 중심으로 이들이 노동조합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20% 시대를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끌고 노동존중 사회로 바꿀 것입니다. 또한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청년 실업의 장기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시장 약자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이룰 것입니다. 이미 원내 모든 정당이 대선 및 총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한 만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의 좋은 정당 만들기는 정의당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좋은 정당들이 경쟁하는 좋은 정당 체제로 정당 정치를 정상화할 때 정치는 민심을 바르게 수용하고 기득권 수호 대신 개혁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정당 체제를 향하는 과정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다뤄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입장, 주권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과제입니다. 87년 국민직선제 개혁의 가장 기본 목표는 내 표가 실현되는 나라였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이제 국민들은 내 표가 과연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표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거,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하려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는 선거제도 개편, 제2의 국민 직선제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50% 득표로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행 선거제도가 계속된다면 요 며칠 일어나고 있는 광주시의회와 같은 기득권의 감투싸움만 우리 정치를 채울 뿐입니다. 광주시의원 중 정의당 의원 한 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22명이 당내 주류 논쟁, 상임위원장 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 배반 정치를 막으려면 제2의 국민직선제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하반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큰 책임을 맡은 만큼 사력을 다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입니다. 냉전 질서 위에 형성된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의 70년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내고 정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2020 신정당 체제를 제 임기 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제1야당 정의당과 여당 민주당이 인생 경쟁을 벌이는 2020 신정당 체제는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좋은 정당 체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지금부터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지지층을 더 확대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갖춰진 광역 기초의원들의 진보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시정 및 구정감시 활동을 펼쳐서 지역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8월 달부터 대표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풀뿌리 조직을 촘촘하게 엮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위해서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확장하겠습니다. 리더십 발굴은 좋은 정당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정당도 차세대 리더십을 위한 전문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정의당이 마련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출신 청년들은 정의당 후보 자격으로 2020년 총선 구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원구성이 완료됐고 정기국회 9월과 10월에는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대표가 됩니다. 최근 특수활동비를 반납한 정의당은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반드시 국회 내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비단 특수활동비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을 국회 운영에서 배제하고 있는 교섭단체 개선, 교섭단체 제도 개선, 관광성 해외연수를 비롯한 부당한 특권 개혁, 짬짬이 쪽지 예산 혁파 등 그간의 관행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도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의 힘을 국회의 기득권을 폐지하는 데 쓰겠습니다. 국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모든 사회 개혁에 국회가 나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정부의 단독 플레이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이제 국회의 협력 플레이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5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올 가을 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가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의 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동의 입장을 내놓는다면 이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환영하는 쾌거가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 신임 의정당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작부터 처벌 유예로 김이 빠진 가운데 급기야 여당 쪽에서 먼저 탄력 근로 시간제 기간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지금도 일시적으로 일주에 64시간, 일일 최대 24시간 노동이 가능한 탄력 근로제를 일정 기간 수시로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일 뿐더러 노동시간 단축 의미를 완전히 훼손시킵니다. 특히 압축 노동을 강요받는 IT 업계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합법적 가로사의 길을 트고 기업에게는 노동력 자유 이용권을 발권해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형의화하는
여당 일각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저는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키어 문화 축제에 정의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에서는 안정적 개최를 위해 충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간 키어 문화 축제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12개의 대사관이 참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도 무지개를 띄울 때입니다. 국회 앞 횡단보도를 무지개색 횡단보도로 바꾸고 국회에 평등의 무지개를 띄울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캐나다의 밴쿠버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무지개색 횡단보도는 차별 없는 사회의 상징입니다. 무지개는 비단 성소수자 차별 철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원하는 여성, 차별 없는 완전한 사회 참여를 외치는 장애인 당사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다짐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 문화를 먼저 바꿔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은 2020년 제1야당을 향해서 더욱 멀리 도약할 것입니다. 진보 정당이 가보지 못했던 길을 하나씩 열어가겠습니다. 특권 내리기와 민생 올리기를 반드시 완수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보정치한테 손을 들어주시고 호용받으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해당 당부였던 제주시당에서 이미 입장이 한번 발표가 되었고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500명의 그 난민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 상황을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닥친 이 일에 대해서 난민 문제에 어떤 감수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당 차원에서 토론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국제사회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난민에 대한 그 국내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차분히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국민들께 혼란을 드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바로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이제 이 난민들은 자신의 어떤 생존권에 대한 그 보호를 위해서 탈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이제 입국한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IS 문제나 뭐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오히려 그분들은 자국에서 사회적 약자로 피해자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탈출해온 난민이라고 하는 점들을 국민들과 더 많이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난민협약과 국제 난민협약과 국내에 있는 난민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분들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고 난민법상에 부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은 정의당이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정의당이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